오늘도 한번 쭉 만들어 나가 보죠. 지난 시간에 플레이어까지만 만들어지고, 네트워크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네트워킹으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섹션입니다. 마이 로봇 카일의 포톤 뷰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옵저브 옵션을 on layer label on change 옵저브 옵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었나 보네요. 싱크로나이제이션으로 바뀌었던 것 같고,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포톤 뷰가 무엇인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트랜스폼 동기화, 포지션 로테이션, 자신의 스크립트에서 트랜스폼을 직접 관찰할 수도 있겠지만, 네트워크 지원과 데이터 동기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트랜스폼 뷰 컴포넌트를 사용 예정입니다. 트랜스폼 뷰 컴포넌트. 싱크로나이즈 포지션 일단 설명서에 들어있는 그 뷰는 클래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나 보네요. 싱크로나이즈드 포지션을 체크하시고, 웹 스피드를 10으로 설정, 로테이션을 체크. 여기서 말하는 이 옵션들이 없어졌네요. 인터폴레이트 옵션. 바꿔주고, 숫자 입력해주고. 헬프를 볼수 있습니다. 포톤 애니메이션 뷰. 애니메이션 뷰를 추가합니다.
옵저브드 컴포넌트, 트랜스폼 뷰랑 애니메이션 뷰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토 파인드 올이라고 변경돼서 자동으로 뷰들이 들어가 있네요. 싱크로나이즈드 파라미터에서 스피드를 디스크레이트 스피드를 디스크레이트로 설정합니다. 점프 하이도 마찬가지고요. 대역폭을 절약합니다. 디스크레이트 싱크로나이제이션은 초당 10번 값이 전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전송량이 많아진다. Continuous. 지속적으로.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었나? High는 Disable. 나머지는 Discrete. 사용자 입력 관리. 플레이어 애니메이터 매니저를 오픈합니다.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모노 비헤이비어 펀으로 변경합니다. 포토 뷰 컴포넌트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클래스를 변경하고 업데이트의 맨 처음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를 저장합니다. 인스턴스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제어되고 있다면 isMine은 true일 것입니다. 만약에 펄스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메인 컴포넌트에서만 트랜스폼 동결할 것입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를 변경해 봅시다. 어웨이크와 업데이트 사이에 스타트를 추가합니다.
텍스트 저장. 카메라 워크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 워크 온 스타트 팔로잉. 모든 플레이어 인스턴스들의 마인이 펄스로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각각의 카메라 워크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메라 컴포넌트 팔로우 온 스타트를 디세이블. 어플라이 시켜주고 플레이어 스크립트,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 내에서 나일 경우에만 광선을 발사합니다. 프로세스 인풋. 업데이트 내에 있는 문장이겠죠? 플레이어 매니저에서 원래 있던 콜백 뒤에다가 추가해주고 옵저브 레기온을 추가해가지고 이벤트를 걸어주고 on 포턴 serialize view에서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옵저브드 컴포넌트에 플레이 매니저를 추가해 달라. 자동으로 안 되면 매뉴얼로 해야죠. 로봇카일에 있는 플레이어 매니저 옵저버 중에 하나로 논 컴포넌트인데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컴포넌트 논이라고 나오고 자동으로 찾아지지도 않는데 옵저브 추가 또는 시리얼라이즈 뷰 안에 내용들도 추가를 했고요. 옵저브 엔트리를 추가하고 플레이어 매니저를 드래그하면 플레이
매니저가 붙어야 되는데. 집어넣어지긴 하잖아요? 타입이 안 맞는 애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갈 텐데. 아무거나 다 들어가지는구나. 어디를 잘못했을까? 업조부 옵션. 네임스페이스가 계속 마이 컴퍼니의 마이 네임이었네. 런처 쪽에서 좀 따라가 봅시다. 전체 스크립트에 다 씌워주고.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유니티가 그냥 꺼져버렸네요. 다시 실행을 시켰고, 네임스페이스 could not be found. 플레이어 애니메이터 매니저에서 얘를 들여오려면 유징이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카메라 워크를 찾지 못했습니다. 플레이어 매니저에서
Auto Fun Demo, Fun Basics. 그거를 불렀어야 됐나? 일단은 에러는 없어졌는데 미싱 빔스 레퍼런스 플레이어 매니저 57번 라인. 시리얼라이즈 필드 빔스가 사라졌죠? 플레이저 매니저 빔스의 게임 오브젝트가 사라졌네. 빔스를 다시 넣어줄 거고요. 일단 갑자기 네임스페이스를 변경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능들 잘 되나 확인을 좀 해봐야 되죠. 기능상 문제 없고요. 웬만한 컴포넌트를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놔서. 플레이어 매니저 붙었네. 플레이어 매니저 트랜스폼 뷰 클래식 애니메이터 뷰다 들어왔네요. 네임스페이스 문제였나? 마지막 단계가 없으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트림 리시브 넥스트. 체력 동기화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를 오픈합니다. 옵저브 내에 헬스도 적용을 해줍니다. 변수를 추가한다는, 옵저브 되는 변수를 추가한다는 거죠? 플레이어 인스턴스 생성하기. 플레이어 플레이팹에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건 쉽습니다. 룸에 들어갔을 때 바로 생성할 필요가 있으며,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 스타트에서 할수 있습니다. 아, 근데 객체들이 너무 많다. 퍼블릭 밸리어블 레기온 따로 분류를 안 해놨네. 스타트에서 다음을 추가하고 저장합니다.
플레이어 프리팹 로봇 애니메이터 아까 이름이 조금 다르게 되는 것 같긴 하네요. 런처로 가서 플레이어 프리팹 붙어 있었나? 여기는 게임 매니저가 없고요. 게임 매니저가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를 까먹었는데. 시니 해봤자 2개였는데. 게임 매니저가 맵에 붙어 있었네. 플레이어 프리팹은 아까 만들어 놓은. 로봇 카일. 그런 게 여기저기 더 있을 거잖아요. 1번 맵에서 어플라이 시켜주면은 다른 맵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죠. 플레이어 매니저의 퍼블릭 필드 어웨이큰 A의 메서드 추가 플레이어 매니저, 로컬 플레이어 인스턴스를 등록을 시켜줬구나. 변수 선언 부분을 빼먹었었네요. 퍼블릭 필드 영역에 어웨이크에서 다음을 추가 끝났고 저장 인스턴스를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임 매니저로 가가지고, 플레이어 프리팹, 인스턴스 호출을 감싸줍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얘기네요. 얘를 감싸줍니다. 스크립트 저장, 플레이어, 로컬 플레이어. 플레이어 매니저의 스타트 다음에 코드를 추가합니다. 버전 탄다, 이런 거지. 콜백 내에 두 개의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건가? 플레이어 UI 프리팹. 나가봅시다. 네트워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다릅니다. UI는 필요 없으므로 토크를 통해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UI 캔버스가 있는 아무 씬이나 오픈합니다. 프리팹 만들려고 빈 씬을 하나 필요로 한다는 거죠? 새씬 하나 만들어서 for UI 열어가지고 UI 캔버스 하나 만들고 슬라이더를 추가해서 슬라이더의 이름은 플레이어 UI. 렉트 트랜스폼 버티컬 앵커를 미들. 렉트 트랜스폼 버티컬 앵커를 미들, 호리젠털 앵커를 센터 이미 되어 있고요. 위스를 80, 하이트는 15. 백그라운드 차일드를
선택하고 이미지 컴포넌트 컬러를 빨강으로 합니다. Child Fill Area Fill을 선택하고 녹색으로 합니다. 유아이 차이들 내에 유아이 오브젝트 텍스트를 추가하여 플레이어 네임 텍스트로 이름을 부여합니다. 플레이어 네임 텍스트로 이름을 부여합니다. 하이라키에서 프리펩 폴더 플레이어 UI를 프리페퍼합니다. 새로운 스크립트를 생성해서 플레이어 UI라고 합니다. 기본 스크립트 편집하여 저장합니다. 스크립트 저장 프리펩에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드래그 드랍 해가지고 연결을 걸어줍니다. 플레이 UI에다가 플레이 UI 스크립트를 주고 여기서 텍스트랑 슬라이더가 필요하니까 플레이어 네임 텍스트 슬라이더 플레이어 UI 스크립트를 오픈해서 프라이빗 필드 영역에 타겟을 추가합니다. 퍼블릭 메서드에다가 추가해주고 비헤이비어 콜백에 업데이트 UI 스크립트 저장 인스턴스 생성 프리펩 인스턴스 생성 가장 좋은 방법은 플레이어 매니저 초기화할 때 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 매니저를 열어서 퍼블릭 필드를 추가합니다. 위치가 별로 안 좋네요. 레이즌 퍼블릭 앤드 레이즌 근데 퍼블릭 필드라면서 어쨌든 스타트 내에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저장합니다.
플레이어 UI의 업데이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Destroy Game Object. 타겟이 없으면은 스스로 사라져라. 플레이어 UI 프리팩. 플레이어 매니저 쪽에서 집어넣어 줘야 되나? 플레이어 매니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넘어갑시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플레이어 매니저를 찾습니다. 퍼블릭 필드 추가, 스타트 추가. 여기까지는 했죠. 플레이어 UI에 디스토리도 했고, 플레이어 매니저에서 레벨 워스 로디드. 네, 다음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샌드 메시지 셋 타겟. 제약장 중간하는 모든 UI 요소들은 캔버스 게임 오브젝트 내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UI 스크립트 오픈, behavior callback에다가 입력합니다. 캔버스가 매번 달라집니다. find 오퍼레이션을 느리기 때문에 find를 사용할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UI 스크립트 오픈. 퍼블릭 필드 내용 추가. 프라이빗 필드 메시지 밑에 프라이빗 필드 메시지스 영역을 따로 만들으라고요? 2개의 private 프로퍼티를 추가합니다. 에러 메시지 나오고 있거나 그렇진 않나?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있었네요. 플레이어 매니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플레이어 UI에서. 네임스페이스 문제겠죠? 네임스페이스 일치시켜줬고, setTarget 메서드에 타겟이 설정되는 코드 밑에
타겟이 설정되는 코드 밑에 타겟이 널이면 에러 메시지, 타겟이 널이 아니면은 집어넣고 텍스트 표시하고 컨트롤러 높이 맞추고. 퍼블릭 메소드 내에 메소드 추가. UI 스크립트 저장. 월드 투 스크린 포인트. 그렇게 해서 UI까지 적용이 완료가 됐는데, 기본 튜토리얼을 다 끝냈는데, 다음은 뭐죠? 캐릭터 컨트롤러가 does not exist. 캐릭터 컨트롤러 관련해서 가져오다가 빼먹었나 본데. 언더바 붙어야 되는 게 잘못됐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런처 씬에서 런칭을 하면은 동작을 볼수 있나? 게임 시작, 커넥트. 커넥팅 되면, Don't Destroy의 플레이어가 있고요. 동작을 하진 않는데, Missing Beam Reference. 런타임 에러부터 하나씩 잡아봅시다. 빔즈가 미싱이다. 어플라이가 안돼 있다. 세이브 런처 쪽에 다시. 돌아다니고 점프하고 빔 쏘는 캐릭터가 만들어졌는데,
미싱 플레이어 UI 프리팹. 플레이어 UI 프리팹이 미싱입니다. 플레이어 UI 프리팹. 여기에다가 아까 만든 플레이 UI 프리팹을 넣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어플라이 런처로 다시 가서 테스트 커넥트 누르면 커넥팅 되고, 샌드 메시지 셋하겐 노 리시버. 플레이어 매니저의 스타트. 샌드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셋 타겟이라고 하는 has no receiver. UI 쪽에 타겟 관련된 내용이 좀 잘못됐나 봐요. 타겟 추가했고, 타겟이 널이면 타겟은 타겟이고, else 슬라이더를 업데이트하고, has no receiver가 이벤트, 유니티 이벤트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텐데, 이 방식으로 샌드 메시지를 하면 오류가 나니까. 아니야, 이건 해결책이 아니지. 우회하는 다른 방법이잖아요. 문제 얘기고, 지정한 함수를 찾지 못한 것. 리시버가 없습니다. 플레이어 매니저로 타겟을 잡았는데, 샌드 메시지 셋 타겟 리콰이어 리시브. 매니저 타겟으로 던져라.
플레이어 매니저 133. 샌드 메시지 두 디스 보이드 두 디스 You can send message to object inside the scene not to a prefab. Scene it does exist in scene hierarchy. 생성이 안된게 문제라고요. UI를 받아가지고 플레이어 UI 프리팹을 받아왔고요. 아, 로디드 되면 인스턴스에서 로디드 안쪽에서 잘못 연결해 줬나 보네. 이 함수 자체가 호출이 안 되고 있는 건가? 콜온 레벨 로디드 메시지가 뜨는지 봅시다. 그러면 원인은 룸의 입장이 되고 나서 로디드 콜이 떴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UI가 붙었어야 됐는데, 로디드 콜이 안뜬게 문제예요. 로디드 콜은 누구랑 관련 있지? 여기서는 내용 추가만 했고, 아마 이전에 로디드 콜이 있었을 거고, 8번 챕터에서 프리팹은 리소시즈 안에다가 넣어달라. 얘네는 뭐예요?
또노 리시버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UI가 붙어야 될 타이밍에 붙지 않아. 인스턴스 생성하기. 스타트 메서드. 게임 매니저의 스타트 메서드. 플레이어 프리팹 널. 플레이어 인스턴스 박 로컬 플레이어 인스턴스가 플레이어 매니저에 있는 거구나. 헷갈리기 시작하고, 인스턴스 문제 없었을 거고요. 그 플레이어 매니저의 스타트 안에다가 버전 분리 레벨 워스 로디드. 플레이어가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어서 못 찾는 상황은 아닌 건가? 플레이어 매니저, 트랜스폼 뷰 클래식, 애니메이터 뷰,
문제 없는데요? 리시버가 없다. 몇 줄입니까? 134줄. 널이 아니면 하라고 했으니까 이 시점에서 널은 아니었을 텐데. 세타겟이 리시버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Send message, set target has no receiver라는데. 주고받는 것 간의 변수 타입이 안 맞아서? 샌드 메시지 옵션즈를 좀 봅시다. 수신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 에러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수신자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한번 고쳐서 테스트 해봅시다. 에러 메시지는 사라지려나? 리시브를 안 받겠다고 했더니 에러 메시지는 사라졌는데, 어차피 그 객체를 못 찾아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건 해결이 안 됐네요. 클라이언트 스테이트가 리빙이야?
요거는 out of index. 랭스 캔나피 제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네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따라서 진행을 해봤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은 거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았고 이후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 데모를 실행을 해보고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포톤 서버 입장 퇴장 기능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